잠시만요. 이 정도. 몸을 가로질러주는 신체의 중심 기능으로 중추신경과 뇌신경이 소통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잠깐 얘기해요. 네. 중간에 뜨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아, 이어서 드렸을 아, 네네네. 아, 그러면은, 그러면 말이 이게 네, 아, 떨어져서 네. 예. 이렇게 띈 거는 별로 없긴 한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 만들기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 네네. 이거 지금 속도를 제가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말 속도가 자동으로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럼, 잠깐 아, 힘이랑 제가 커서로 하는 게, 그게 나을 것 아, 그, 같아요. 그쵸? 네네네. 그러면 커서로 한번 해볼까요? 네. 몸을 바로 세워주는 신체의 중심 기둥으로 중추신경과 뇌신경이 소통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5kg 이거 선생님, 그러면은. 네 문장을 딱 읽으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네 줄을 또 띄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 줄씩 넘기면 좀 헷갈리실 수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있어요. 될것 같으면 네. 다시 처음부터 네. 가볼게요. 네. 척추는 몸을 바로 세워주는 신체의 중심 기둥으로 중추신경과 뇌신경이 소통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위에서 봤을 때요. 네. 내려가 주시고요. 예. 좀더 위로 갈게요. 5kg에서 6kg 소통되는 통로 그 밑줄이요. 더 위로. 예, 중추신경과 뇌신경이 이렇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에 5kg, 6kg로 내려가니까요. 네, 아. 여기부터 천천히 중추신경과 뇌신경이 소통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올리시고 밑에 줄이 또 따라 올라오잖아요. 네. 5kg에서 6kg가 되는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중심을 유지하는 척추 근성상 쉽게 균형을 잃게 되기도 하는데요. 척추의 균형이 상실되면 척추나 목, 어깨, 고관절이나 무릎 등에 이상증이나 통증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맨 마지막 줄을 읽는데요. 네. 한 중간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한줄 위에 첫째 줄 마무리될 때 기칸씩 내릴 2칸씩. 첫째 줄 마무리될 때 2칸씩 내릴까요? 지금 여기서 그 기반이 되는 레인보우드는 네, 그 기반이 되는까지 두줄 읽었을 때 척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여섯 하면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발가락과 발바닥 발목 무릎 고관절의 중심을 바로 예예 아, 이런 바로 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아이고 아, 너무 아이고, 빠르셨네요 네. 아, 특히 너무 나이가 들어가면 그럼 제가 버벅거려요 네, 죄송해요. 이거 제가.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 근육과 뼈가 약해지면 척추와 관절에 쉽게 이상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30세 이후에는 근육과 맞아요. 관절을 강화시키는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서 평상시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척추의 건강뿐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작을 함께 해보실까요? 에코르스, 척추를 바로 세우는 에코르스 복사뼈 부드러워 발가락 부드럽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동작은 제가 보면서 좀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그 앞에는 네.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러게요, 이게. 제가 그러면 아까 전처럼 그두 번째 줄 읽으셨을 때두 줄씩 내리는 방식으로 지금 마지막에 잘 맞추셨어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란 이렇게 한다 PD가 가면 혹시 저희 첫 번째 동작 한번 체크하는 거고 그럼 일단 정재영 감독님 보시면 되니까 PD님 가면 저희 동작 잠깐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진행하는지만 한번 살펴보고 그랬죠. 근데 이거 정감독님 계셔야 되고 정감독님 없어요. 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손님
조용한 형님 유튜브 제거 보셨어요? 아, 유튜브는 제가 그거 가입이 안 돼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꼬임을 이렇게 있는데 이걸 공색 가공선 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로우랑 맞춥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사별을 보시고 색이 발달하면 되고 부처에서 시작하고 말씀드릴 방법을 맞춰보세요. 오늘 화이트 작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자세가 완성되고 균형 상태를 점검하신 후에는 술 마셨다가 내쉬면서 엄지 발가락, 복사뼈, 무릎뼈, 허벅지뼈를 안쪽으로 힘차게 밀어서 붙입니다. 이렇게 하체의 관절을 중심으로 모아서 균형을 맞춰주다 보면 어깨와 명치 또 웃고 있는 데가 긴장이 되는데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목표에 최소 5초에서 10초 이상 30초 정도 기다려보세요. 자동이 긴장이 풀릴 때까지 흡사력이 지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여기 빼놨는데 네. 그러면 먼저 내리면 안 되고 네, 아까처럼 네. 아, 네, 너무 의자인데 대변 활동이 원활해져서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같은 방법으로 하면서 좌우의 균형 상태를 점검합니다. 선생님, 여기 가공 라인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엉덩이 기회는 괜찮은데 가능? 어디? 아, 네. 괜찮아요. 페이지에 들어간 양이 괜찮으신가요?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아, 좀 더 너무 많이 잘라놨어요. 폭 좀 잠시만요. 작은 폭 100, 150으로 하면 돼요. 이 정도 폭이면 괜찮죠? 잠깐 나와보세요. 그 중간에 그 저희 호흡하는 부분 잠깐 한숨 쉬고 가는데 저희가 편집점을 좀 잡아 놓으려고 그래요. 오프닝에 좀 긴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시간 좀 맞추려면 좀 걷어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호흡을 잠깐 한번 쉬시고 가시는 걸 여기다 표기를 할게요. 아, 네네. 자르시, 편집하시기 좋게. 네네네. 아, 이거 저를 너무
아니 너무 길어지면 저희가 네 저희 멘트마다 끝나긴 너무 아쉽잖아요. 중간에 네. 잠깐 쉬. 네 잠깐 쉼표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잠깐 아까 그 말씀드린 여기거든요. 여기. 네, 이거는 잠깐 쉬었다 가고 버킹 영상이 날리고 조각분이 이쪽을 바라볼까요? 이쪽을 바라볼까요? 어, 바라보는 건 저쪽을 바라보주세요. 아, 이쪽이요? 네네네. 이렇게. 그럼 이거 잠시만요.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텀블러 두 개. 아 텀블러는 왜 작으니까 하나 더 넣을게요. 이것만 뺄게요. 아 핀이 이편 잘 붙으실 거 작가님 이거 다음 다음으로 넘어갈게. 네. 네 그 다음에 진작이 제가 저기 뭐야 네네 좀 빨리요. 그 멘트는 잘 좀 미친다고. 그냥 이제 아까처럼만 좀. 저 세 개. 네네네. 제가 한번 잘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주면 됩니다. 저거 저 밑에 이제 테이프로 붙여서 이거 눌러버려서 너무 걸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커팅을 잘해요. 그런 부분만 신경 써주세요. 네. 어, 이거 제가 그렇지.